기분 좋아라.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감독님, 오늘 제가 미리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키워드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꿈. 꿈. 청년. 청년. 도전. 도전. 식당입니다. 식당이요? 아, 무슨 식당 이름이 이렇게 깁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힌트 더 줘요, 더 줘요. 이거 너무 부족해. 더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청년, 도전, 식당. 꿈, 아니야. 청년, 꿈, 도전, 식당?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열정 가득 청년 식당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꿈, 청년, 도전, 식당.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간 곳. 그런데 그냥 일반 식당이랑 똑같은데요?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식당은 맞는 것 같은데. 식당 안을 찬찬히 살펴보니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각별해도 너무 각별합니다. 이야기가 도통 끊이질 않는데요. 아, 잠시만요. 예. 아, 지금 네네. 손님한테 지금 맛있게 먹었냐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어떤 점이 맛있었는지 저희도 그거를 파악해서 좀 더 맛있게 이제 그 음식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부족한 점도 이제 들어봐서 부족한 점도 개선하려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덜컥 식당을 열기엔 망설여지는 현실인데요. 청년들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가 제주에서 펼쳐졌습니다. LH공사와 제주올레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식당 창업의 A에서 Z까지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한 달 동안 박찬일 셰프님 지도 아래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7월부터 청년 식당을 두 달간 운영하고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기 모집은 다음 주부터 2기 모집을 또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기, 2기, 3기가 돌아가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예비 셰프님들 한번 만나볼까요? 소박한 1인 식당을 꿈꾸며 제주로 온 이주민 박경민 씨.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메뉴로 부산을 평정해보겠다는 패기 있는 부산 청년 이민세 씨. 7월 한 달 동안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실전편에 돌입한 두 사람인데요.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 이건 어떻게 참여하신 거예요? 아, 원래 제가 푸드트럭 준비 중이었는데 하다가 저희 지인이 제가 장사 준비하는 거 알고 여기 한번 가서 연습이나 한번 해보고 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식당에서 주방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위해서 모객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업 매출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 1기 참가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님들과 만나게 된 두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창업을 준비해온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건 처음입니다. 과연 이들의 음식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유, 식사 정말 맛있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갓스롤을 저는 주문을 했는데 갓스롤이 되게 두툼해가지고 씹는 맛도 좋았고 와사비 마요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빵에서 버터 향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소스가 제가 맛보지 못한 소스고 소스에서 살짝 매콤한 향이 나서 지금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해요. 양파하고 이런 채소들 많이 들어있어서 좋았고 거기 사이드로 나온 토마토도 저는 좋았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배부르게 먹고 가요. 두 셰프의 메뉴들을 소개합니다. 훈연한 돼지고기와 베이컨의 만남, 훈제 육지버거. 두툼한 돈가스가 바삭하게 씹히는 가츠롤.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제주 바다 냉모밀 등등 다른 식당에선 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입니다. 드디어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먼저 제주바다 냉모밀, 그리고 롤, 훈제 육지버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왔는데요.
야, 뭐부터 먹어봐야 되나 정말. 먼저 버거부터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빠져나온 베이컨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듯한 크림 소스, 게다가 참깨 가득 뿌려져 있는 고소한 빵까지, 첫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훈제 육지 버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가츠롤에 신선한 해산물이 어우러진 제주바다 냉모밀까지. 와, 준혁 씨, 어, 그만 먹고 어서 맛 좀 알려줘요. 아, 야,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제가 평소에도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내가 이거 평소에 먹은 게 맞나 할 정도로 독특한 맛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법 진짜 궁금한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셰프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저 셰프님, 이 비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셰프님,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맛이 진짜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감자 튀김이 많이 나가는데 제 셰프님께서 제주 식재료로 한번 튀겨서 나가보면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제주 시장에서 좀 싱싱한 거 사가지고 튀겨서 같이 냈는데 반응이 좋아서 네,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비 셰프들이 영업을 펼치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 3시간에 걸친 짧은 영업시간이지만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며 식당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오늘도 영업을 마치고 예비 셰프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와, 아니 장사 끝나셨으면 네. 식사하셔야 될 텐데 이게 회의부터 하시네요. 예. 그나저나 오늘 장사 잘 됐습니까? 오늘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 프로젝트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좀 중간에 못 드시고 가신 분들이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간 손님들이 계속 신경 쓰이는 두 사람. 직접 운영하며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 나가며 배워갑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이 찾은 곳은 근처에 위치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싱싱한 제주산 재료를 구입하기엔 딱 맞는 장소인데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배운 대로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이쪽에서는 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돈가스 들어갈 고기를 살 건데요. 네. 여기서 맨날 여기서 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 두 달 만에 단골 가게까지 생긴 두 사람. 두 사람 요리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기 선택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매일 사던 앞다리살이 아닌 뒷다리살을 구매해봅니다. 평상시에 쓰시던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를 사셨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사실 이게 조금 싼 부위긴 한데 앞다리보다는 이걸 조리 잘하면 되게 맛있고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뒷다리도 좀 맛있는 걸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 재료 원가 줄인 걸로 좀 다른 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게 됐습니다. 아니, 대체 퇴근은 언제 하는 건지. 재료를 사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 보다 맛있고 보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내일 판매할 음식의 재료 손질을 마치고 나서야 퇴근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일 장사까지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 프로젝트 잘 시작하게 됐으니까 끝까지 차근차근 더 준비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푸드트럭 시작하는데 여기서 배운 걸로 푸드트럭에서 많이 팔고 그리고 많이 팔고 나서도 이제 저만의 공간에서 또 저만의 음식 팔고 싶습니다. 제주를 좋아하고 요리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한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 청년들에겐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정 가득, 아이디어 가득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파이팅! 청년 식당의 꿈을 응원해주세요!